자, 2019년 12월 25일 천연가스 의회 갭락에 따른 대응 변화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갭락 후에 꽤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삼각 물량을 가지고 있던 저한테는 예상치 못한 의회의 한방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난 21일자 시황 업로드 후에 월요일 큰 갭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예상치도 못했고요. 아마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 갭락이 나오면서 그 갭락이 금요일날 여기서 양봉으로 끝났죠. 이만큼 갭락이 나왔습니다. 이 갭락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 채널의 검은색 채널의 하단에서부터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왜 급락이 나왔을까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했는데, 이 음봉이 나온 이후로 갭상으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다시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자, 27일 1월물 만기를 앞두고 과연 전저점 2.158 이 전저점을 깨는 요 흐름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검은색 채널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깨졌죠. 깨지면서 이제 대응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숫자가 2월물 기준으로 요 지점인 2.206입니다. 2.206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크리스마스 휴일을 지내고 26일 시초가 발생 후에 2.206을 재탈환하면 반등 가능성을 다시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입니다. 단, 반등이 시작된다면 요 검은색 채널 하단과 만나는 요 부분은 2.275 정도가 됩니다. 요 2.275를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가면 이것과 여기가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쌍바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왔다가 여기 와서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26일 시초가 발생 후에 2.206을 재탈환하면서 반등의 가능성을 보인다면 2.275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등이 일어나도 2.275에서 검은색 채널 하단까지 되돌림을 실행하고 다시 떨어진다면 이거는 하락은 2.1까지를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뭐 이걸 뚫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바로 떨어지든 아니면 되돌림을 하고 떨어지든, 떨어질 때요 지점에서 지지가 일어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요 지점은 전저점을 약간 깬 2.1
1호 4지점. 요 지점에서 지지가 한번 있을 수도 있고요. 지지가 있다면, 여기서 되돌리지 못하면, 이거는 2.1까지 내려온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1월 물에 상당히 큰 숏 물량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물량이 얼마나 많이 2월 물로 롤오버 될지도 관심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주까지 요 지점이 이렇게 흘러갈 때 천연가스의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1월 물보다 2월 물이 낮은 백워데이션 상황이었습니다. 백워데이션 상황이었는데 요게 1월 물이 가격이 2월 물보다 더 비싼 상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월 물에 굉장히 많은 숏 물량이 들어간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은 원래 뒤로 갈수록 차월물이 될수록 가격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물보다는 2월물이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반대로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1월물이 2월물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물에 숏 물량이 쌓이게 되는 거죠. 네. 요런 상태를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그 검은색 채널 하단이 붕괴되면서 다시 콘탱고로 바뀌었습니다. 콘탱고라는 거는 다시 정상적으로 1월물 가격이 2월물보다 비싸다는 거죠. 싸다는 거죠. 1월물이 2월물보다 싸고, 1월물보다 2월물이 비싼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월물 간에 요 1월물과 2월물이 콘탱고 상황에서 약 가격 차이가 20틱가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1월물 숏으로 들어간 이 매도 물량이 빠져나오기 아주 좋은 상황으로 지금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1월물 만기를 앞두고 1월물에 숏 커버링 매수 물량이 2월물에 롤오버하는 숏 매도 물량이 진입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1월물에 강력한 숏 커버링 매수 물량이 진입돼서 1월물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자, 2월물 매도 진입 물량을 제한하며 의외의 강력한 상승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해 볼 수도 있고, 2월물에도 숏 물량을 쏟아내더라도, 그러니까 1월물 쏟아내더라도 1월물 숏 커버링 물량이 대량으로 진입해주면 하락을 좀 방어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1월물에 매도 물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만기를 앞두고는 이거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도 물량을 청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월물에는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월물에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그 어떤 대량의 자금들이 2월물에도 매도를 잡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1월물에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 1월물은 가격이 올라가고 2월물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요런 역학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과 같이 강력한 숏 포지션을 2월물로 그대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면 계속 하방으로 방향을 맞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일까지, 26, 27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요 롤오버 물량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24일에도 이게 백워데이션으로 갔다가 콘탱고로 갔다가 1, 2월물이 가격이 똑같아졌다가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종가상으로는 결국 콘탱고에서 1월물보다 2월물이 약 20틱 정도 비싼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대량의 자금들이 롤오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물량 조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게 분명히 27일 이전까지는 요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자, 요 물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예의 깊게 주시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24일 시가를 연결하는 새로운 가격 채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지난번에 검은색 가격 채널을 만들 때는 여기가 저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가로 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변동성 움직임이 나타날 건데, 자, 이거를 뚫고 내려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갈지 혹은 이렇게 맞고 떨어질지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 보라색 만약 이 채널이 지지되고 올라간다면 자, 지난번에 이 기울기대로 이렇게 그렸던 거 있죠? 달나라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달나라까지는 못갈것 같고 요 보라색 선대로 되면 요렇게 진행되면서 아마 이쯤이 되겠죠? 3점대 초반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보라색 채널 하단 2.18 부근을 붕괴시키는 하락이 나온다면 요 보라색 채널 하단 여기 2.18을 붕괴시키면 2.1까지 열어두셔야 되고, 2.206을 회복하면 여기 2.275를 보시고 2.275를 돌파하면 이제 상방으로 간다. 상방 어디까지? 길게 추세 3점대 초반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275에서 만약 저항이 생긴다, 그럼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방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75도 뚫어주고 그 다음에 3.0 초반까지 계속 달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2.1까지 열어두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편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픈톡방이나 카카오톡 오픈톡방이나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서 예측이 빗나간 것,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 것이 빗나간 것에 대한 비난이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조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트레이딩 초보자분들은 본 채널의 방송을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걸로 마치 제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이런 걸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하시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더들을 위한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조회수도 높지 않아요. 그리고 동시 접속자도 저는 지금 불과 뭐 3,40명뿐이 많이 들어오셔봤자 3,4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평균 지금 수입이 유튜브를 통해서 2불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2불이면 월 30일로 하더라도 60불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 정도 소득을 갖고 제가 무슨 천금만금을 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제가 만든 이 채널은 성숙한 의식을 가진 트레이더 분들의 소통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거든요. 저도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좀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많아요. 이걸 매도할 것이냐, 매수할 것이냐, 청산을 할 것이냐, 손절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을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소통하려고 만든 채널인데, 그거를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발 예의 없고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 채널을 시청이나 오픈톡방에 오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